오늘 제가 아주 맛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여보 빨리 와! 빨리 빨리! 선이가 아, 맛있는 거 해준대! 맛있는 거 해준대! 앉아 앉아 앉아! 해리지산 약간 냄새는 뭐는 뭐 만들어놨지? 약간 젓갈이 들어간 냄새가 좀 나지. 젓갈 산발 들어간 냄새. 젓갈은 젓갈 다진 냄새. 자기가 산발 맛을 알아? 알지. 그치? 이제 촬영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엄마는 뭐 제 영상에 어? 매일매일 이렇게 자주 나오시지만 또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같이 출연하는 거는 거의 뭐 없지. 영광인 줄 알아. 영광 영광. 그래 대단한 영광이다. 나랑 같이 찍는 거 영광인 줄 알아야 돼. 며칠 전에 아빠가 멀리 출장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우리 고생하신 아버지를 위해 제가 아주 손이 많이 가고 아주 대단한 음식을 만들었다고요. 그래? 기대되는데 얼른 한번 가져와 봐. 아주 맛난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낫다야. 찌글찌글찌글 맛난 소리가 난다. 너는 안 먹을 거야? 어. 왜? 같이 먹어야 맛있지. 난 엄마 아빠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배불려! 자식을 키워놓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니 참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자, 밥 먼저 드릴게요. 짜자잔! 아따! 밥도 인도네시아처럼 주네. 빨리 줘! 매콤하냐 뭐? 자꾸 재채기가 날라 그런다. 그랭생한 뚜루떼롱 발라도 슬루솔 갑니다 갑니다. 오저 두 접시네. 두 가지네. 한 가지가 아니고. 맞아. 오 이건 고기가 고기네. 고기 이건 가지. 가지. 이모 집에서 가져온 가지네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산발이야? 응. 오 맛있다. 이게 원래 고기 요리만 할까 하다가 고기만 먹으면은 그러니까 가지 요리도 한 가지 해봤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 이름은 그랭생한. 그랭생한. 때롱 발라도. 때롱 발라도. 이름이 귀엽네. 때롱 발라도. 때롱이 가지라는 뜻이고 발라도가 산발의 종류예요. 때롱 발라도. 일단 먹자. 그래 배고파. 막 손이 가서 미치겠다. 빨리 드셔보세요. 또 그거 같이 먹어야지 산발이랑. 그래. 산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고 부드러운데 굉장히 매콤하다. 원래 좀 덜 맵게 할까 하다가 우리 또 짜배 마마는 짜배가 있어야지 사니까. 어때? 바지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 부드럽지? 진짜 부드럽다. 맛있고 인도네시아인 것 같다. 이상하게 가지 요리가 한국에서도 가지 요리를 많이 먹는데 와. 인도네시아 방식으로 해먹으면 되게 부드럽고 맛있더라고. 이게 산발이 맛은 있는데 좀 맵다. 아빠한테는 맵지. 난 산발을 조금씩 해. 조금씩 해먹으면 돼요 아빠는.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맵든 매워도 맛은 있어. 맵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올려먹으니까 맛있지. 그래도 좀 많이 들어야 맛있을게. 밥도둑이다 밥도둑. 그치 이거. 와. 사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을 먹는다니까. 지금 엄마 때롱 발라도가 주가 아니야. 빨리 이거 그랭생한 한 번만 더 먹고. 알았어. 와 맛있다.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맛있다 진짜. 어떻게 요리를 했어? 가지를? 가지를 튀겨가지고. 튀긴 거야 이게? 그래? 두 조각 먹겠어. 아이고 어때요? 맛있어? 맛이? 와우! 아, 기절하지 마. 고기도 진짜 연하고 간도 딱 맛있고. 근데 이게 뭔 고기야? 소고기. 염소고기로도 하는데 그래? 한국에서 염소고기로 구하기가 힘드니까 소고기로 만들었거든요. 고기가 뭔 고기인지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네. 나 좀 이거 많이 떠먹어도 되지? 어우 잔뜩 떠. 아 이거 와!
고기랑 이 가지랑 다 더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맛있어. 진짜 맛있지? 진작 좀 해주지. 내 땅 여기다가 고기 두 쪽을 해가지고 땅 이렇게 넣고 삼바? 가지도 하나 땅 여기다 얹고 난 삼바를 안 보네. 삼바를 또 여기다가 딱 얹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조합이 미쳤지. 에이, 두 가지를 같이 요리한 이유가 있다니까. 고기만 먹으면 또 빨리 물릴 수 있어.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그래. 이 고기에다가 삼발을 조금 붙이니까 더 맛있다.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거하고 삼발하고 딱 섞으니까 고기의 느끼함도 딱 그래. 잡아주고. 뭘 주지 마네. 아니, 삼발이 진짜 이거 마법의 요리네, 마법. 진짜 마법의 것 같아. 삼발이 들어가면 다 맛을 정리하는 거 막. 끝내준다, 끝내준다. 지수이 삼발 진짜 잘 만들어. 이제 삼발을, 내가 고추장은 안 만들어 봤어도 삼발은 이제 뭐, 전문가다, 전문가. 딸이 해준 밥이라서 맛있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로 맛있다고? 진짜 맛있다. 우리 딸 솜씨는 뭐 익히 알고 있지만, 간도 이렇게 잘 맞고, 너무 행복하다. 우리 딸이 해준 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행복하다. 맛있다. 이거 많이 먹어. 지성이 가버리면 못 먹어. 있을 때 많이 드세요. 자기도 이렇게 했잖아. 나처럼 먹어봐봐. 이게 딱,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고기를 두 개를 딱 해. 고기를 두 개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얹고, 매우니까 산발 좀 조금만 해. 내 것도 부족하다. 맛있지? 그렇게 먹으란 말이야. 맛있다. 우리나라 나물보다 훨씬 맛있다. 달라. 가지 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정집에서는 보통 나물을 많이 해 먹거든.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해갖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아니, 가지를 이게 점차는 안 먹어지잖아, 집에서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지선아. 우리끼리 먹으려니까 좀 미안하다. 새삼스럽게. 너도 아까 한 숟가락 먹어봐라. 야, 먹어봐. 어때? 야, 우리 셋이 같이 먹자. 이렇게 맛있는 걸 니를 빼놓고 자식을 빼놓고 엄마 아빠한테 못 먹으려니까. 지금까지 맨날 그랬잖아요. 아, 그래도 오늘은 너무 맛있어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지선아, 그러면 니는 이따가 먹고 한 입만 먹어봐. 진짜 맛있다. 니가 만들어도 맛있지. 까불기 넣지. 너무 맛있죠. 고기랑 이 야채랑 산발이랑 조합이 너무너무 잘 맞아. 고기하고 가지하고 산발하고 딱 섞어서 이렇게 딱 먹는 게 진짜 제대로 다 맛있어. 따로따로 먹으면 안 되겠어. 같이 먹어야 되겠어. 아니,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거.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운데도 약간 팍팍한 맛이 있거든. 근데 여기다가 이거 가지의 부드러움이 딱 해주고. 가지고 어떻게 튀김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나? 지선아, 딱 한 번만 더 먹어. 한 번쯤은 정이 없대. 두 번. 아, 알라. 진짜. 알라. 네가 이걸 받아 먹어야 엄마가 마음이 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거든. 세상스럽게 왜 이래. 이제 엄마 편하게 먹으려나. 이제 두 번 주고 나니까 좀 낫네. 난 밥 다 먹었는데 거의. 아빠 한 그릇 더 드려요? 한 공기 추가. 배 나와. 그럼 고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어쩐다? 배 나와. 맛있게 먹으면 영광이리. 맛있다. 나는 지선이 요리를 별로 안 먹어봤어. 요리 진짜 제대로 해서 먹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왜 아빠는 맛있는 거 안 해주냐고. 그래. 자기가 낮에 해서 가니까 못 먹지. 집에 안 계시니까 우리들끼리 해먹는 건데. 그죠. 이렇게 아빠 시간 맞을 때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네.
아빠 시간 날 때 자주자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어. 아빠가 최근에 엄청 바쁘셨잖아요, 회사 일 때문에. 그래서 그래. 우리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시 그래. 몸과 마음을 충전해서 그래. 그러셨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어 봤어요. 다 드셨어요 벌써? 아빠 방금 공기 추가. 아빠 방금 공기 추가. 밥 한 공기 추가요. 고마워. 자기 이렇게 먹으니까 김치 생각 안 나지. 한 발이 있으니까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인도네시아 음식 먹을 때는 김치 생각이 안 난다니까. 맛있다. 너무 행복하다. 아빠 맛있는 거 좀 많이 해드려. 덕분에 엄마도 좀 얻어먹게. 엄마는 뭐 항상 얻어먹으니까. 맨날 한 개 두 개 먹다가 아빠가 오랜만에 우리 딸한테 먹을까 하는 기분인데 한 개 두 개 찌끄러기 맛보다가 하고 제대로. 나는 주연이고 자기는 조연이잖아. 근데 배가 아까 진짜 불렀거든. 근데 이게 숟가락을 넣을 수가 없다. 고기 거의 1kg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음식의 단점이에요. 맛있어서 자꾸 과식하게 된다고. 나 밥이 다 돼가는데 큰일이네. 입은 먹고 싶고 배는 부르고. 아빠 두 그릇 드시는 거 오랜만에 보네. 밥 두 그릇에 고기에다가 오늘 진짜 엄마. 알았어 많이 먹어 자. 자꾸 잔소리하면 다음부터 맛있는 거 안 해준다. 다이어트 해야 된단 말이야. 다음부터는 우리 먹고 남은 거 조금만 주자. 다이어트 하라고. 가지 이 때롱발라도가 진짜 만들기 간단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걸 왜 아직도 안 해드렸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과연들 가져와. 가지 리필이요. 그래 어서 오세요. 너무 고마워. 맛있지. 너무 맛있어서 화가 난다. 화가 나. 고기를 씹는 느낌이 잘 안 날 정도야.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아 배가 불러갖고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마지막에 짠하다니까 혼자 먹어. 밥이 있다. 다 먹을 필요 없어요. 고기가 무려 1kg인데 1kg. 아 재산한테 진짜 인도네시아 식당 안 하나 해도 되겠어. 아 정말 사람들이 다 그만하더라. 다 그만해. 근데 내가 식당 내면은 유튜브는 언제 하나. 이 유튜브 혼자 편집하고 찍고 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 가지 그 메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요 딱 두 가지만 해도 대박 나겠다. 대박. 매는 없으니까 많이 먹어놔. 얘라 얘라 집밥은 굶어야 되겠다. 드디어 시청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모만 초대하지 말고 아빠도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것 좀 먹이라고! 먹이라고. 근데 아빠 이제 또 바빠가지고 시간 안 맞아서 쉽지가 않았던 거지. 나도 아빠를 맛있는 거 먹이고 싶었죠 당연히! 눈물 난다. 다 드셨어요 벌써? 맛있게 드시니까. 와우. 와! 내가 남산만 해줬어. 아빠는 배 나온 것도 아니다. 배 나온 것도 아니야. 아빠 출연하고 나서 아빠는 나이도 있으실 텐데 너무 날씬하고 잘생겼대요. 아빠 보고. 배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아닌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끄랭생한과 때롱발라도 맛있게 드셨나요? 완전 완전 만딱지야. 만딱지와 해봐. 만딱지야. 만딱지야. 아 진짜 잘 먹었다. 누딸인지 참 참. 딸아는 잘 나갔네. 두 분이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 우리 그치?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싶어. 우리 부모들도 그래. 자식들이 맛있게 잘 먹잖아? 그럼 솔직히 말해서 자식 먹는 것만 쳐다봐도 배가 불러. 잘 먹었다. 이게 남은 거 네 먹어라. 너무해.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안 남기고 싶은데 과식을 해갖고 배탈 나면 또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진짜 이거 눈물을 머금고 이거 남겨놓은 거다. 배전까지만 먹자. 기선이 먹으라 했는데 배전까지만 먹자 한다. 아빠는 항상 좋더네. 자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제가 더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나깔라보기뚜 비디아리니 쌈빠이 디시니야. 쌈빠이 디시니야. 안녕.
하겠다. 하리하리 하리, 하리 칠성 뿅 뿅뿅뿅